happy family, Carrie! MD예요. 꼬마이에요. 이곳은 아주 깊은 산속이에요. 이곳에서 지금부터 엘리와 꼬마이의 둘만의 캠핑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친구들, 이곳이 바로 엘리와 꼬마 엘리의 캠핑장이에요. 텐트 안. 짜잔. 이야. 꼬마 엘리. 너무 편하지? 아, 진짜. 바깥은 좀 추웠는데 여기 따뜻하다. 너 평소에 나랑 캠핑 다녔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우리 그냥 캠핑 아니잖아. 어, 맞아. 우리 여기서 장박할 거지, 장박. 아, 맞아. 장박한다 그랬지? 제가 장박을 결심한 이유는 요즘 방법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좋아했던 뭐 키즈카페도 못 가고 놀이동산도 못 가고 밖에 나가서 막 자유롭게 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는데 요즘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장박을 하시는 가족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저거구나! 라고 해서 장박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장박이 뭔지 전 몰랐어요. 엘리가 올 때 설명해 줬거든요. 그래서 알았어요. 친구들 있잖아요. 장박이 뭐냐면 장시간 이곳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걸 장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장박의 좋은 점은 뭐냐? 텐트를 치고 접고 치고 접고 할 필요가 없다. 나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엘리랑 꼬마 엘리가 장박을 시작을 할 건데 당연히 기존 캠핑에서 보여줬던 그 텐트 안의 모습과 완전 달라요. 맞아. 우선 집 같아요. 밑에 한번 볼까요? 카펫 깔았어, 내가 카펫! 보들보들보들보들! 엘리, 엘리가 이거 깔아가지고 발가락이 안 시려워. 진짜, 그치? 옛날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캠프, 아 캠프가 아니지, 캠핑했을 때 캠프 갔어? 아니, 캠핑 했을 때 막 추웠잖아 솔직히. 맞아. 근데 아 여기 너무 아늑한 것 같아. 그리고 생각이나 해봤어? 우리 이제 안에서 따뜻하게 음식도 해먹을 수 있어. 아 너무 좋다. 진짜 여기 집 같지 않아? 응. 그리고 꼬말리야 너 뒤에를 봐봐. 내 뒤에? 응. 나다! 진짜 최고지? 어. 엄청 푹신푹신하고 좋지? 어. 와, 나는 꼬마를 끼안고 나는 꼬마 캐빈 안고 아, 그래. 자, 꼬마 캐빈 안아. 어때? 이렇게 우리 이렇게 마주보고도 놀 수 있어. 자. 쎄쎄쎄 푸르라르루나루.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생각이나 해봤냐고. 이렇게 넓은 텐트 안에서 밥도 해먹을 수 있어. 그리고 여기에 소파에 앉아서 우리 보드게임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지? 너무 좋다. 그리고 지금 내가 부엌도 소개를 해줬고 그리고 여기는 거실. 거실이야.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될 거? 화장실. 여기는 화장실이 너무 멀더라고요. 화장실이 가까우면 금방 가고 그럴 수 있는데 날씨도 엄청 추운데 화장실도 좀 떨어져 있어서 화장실 가고 싶을 때나 뭔가 이렇게 씻을 때나 그때 가는 길이 너무 추웠거든요. 우리 캠핑 왔으면 밤에 크 하고 자야지. 그치. 크 하고 자야 되는데 이번 여기 캠핑에도 침대가 있어. 그것도 너랑 나랑 같이 잘 수 있는 큰 침대로. 하나. 자, 간다. 하나, 둘, 셋. 여기야. 이게 침대야. 야, 진짜 너무 편한데? 조명이 너무 예쁘다.
와, 그리고 지붕이 이렇게 위로 저 꼭대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조명이랑 진짜 너무 예쁘다. 그치? 완전 감성 충만이야. 캠핑 플러스 어린이. 전 캠린입니다. 캠린이랑 저 아직 잘 몰라요, 캠핑에 대해서. 열심히 이번 장박을 하면서 캠린이를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근데 바깥에 보면 되게 따뜻하거든? 속도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어떤 뭔 속? 배가 고픈 것 같아. 너가 지금 말한 속 따뜻하게 하자는 게 배고프다는 거야? 어, 밥을 넣어줘야 또 속 안 따뜻해지지. 잠깐만, 우리 뭘 먹을지 3초만 고민해보자. 뭐가 좋을까? 나 생각났어. 가자. 뭔데? 일어나. 아, 우리 뭐 안 해먹어도 될 것 같아. ASMR이야. 와, 그냥 너무 좋다. 그치? 그리고 꼬말리. 요즘에 있잖아, 불멍하는 게 진짜 유행이거든? 기분 진짜 좋아져. 알지. 자. 근데 엄마가 불장난하지 말랬나? 이거는 불장난이 아니라 안전한 거리에서 불을 바라보는 거니까 괜찮아. 아, 그런가? 그치. 그치, 밤에 오지 말자겠지? 우리 텐트 안에 있었던 거 있잖아. 그거는 이제 나는 미니 부엌이라고 이야기할래. 여기가 진짜 부엌. 여기가 진짜 부엌? 응, 여기는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야. 근데 요리. 여기 가스레인지도 없고 뭐가 없잖아. 하, 가스레인지는 왜 사용해? 불, 불 때문에 사용하는 거잖아. 불이 필요해서. 그럼 얘 꺼내셨어? 다 이 캠핑 마스터 엘리한테 맡겨봐. 다 방법이 있지. 언제 캠핑 마스터가 됐대? 지금 캠린이. 근데 엘리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저보단 많이 아니까요, 뭐. 있잖아, 내가 아까 전에 텐트 안에서 3초간 생각이 난 음식이 있어. 뭔데? 우선 불이 필요한 음식이야. 음식은 다 불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쭉 늘어나. 쭉 늘어나? 응. 쭉 늘어나 있잖아, 우리 피자. 피자. 아, 피자. 어,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사실 캠핑이니까 고기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여기 고기가 엄청 엄청 맛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고기가 이렇게 나오겠지? 뭔가 이렇게 칙칙칙 구워 먹겠지? 따뜻한 국물도 있겠지? 했는데 피자여가지고. 좋다. 아, 그럼 이제 우리 피자를 만들어 봐야겠지? 그래야겠지? 근데 피자 어떻게 만들 거야? 피자? 응. 내가 어쨌든 이 겨울 캠핑을 장박으로 시작을 하게 됐잖아. 응. 너에게 그냥 피자를 만들어 주겠니? 그러면 꼬마인이 한 것처럼 그 또띠아에 이렇게 할 거야? 아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맛있게 하지. 어떡해? 거기에는 고기도 빠바바, 채소도 빠바바바, 맛있는 거 빠바바바 있는 아주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줄게. 어떡해? 자, 기다려봐. 고기도 없는데? 나만의 비밀 오! 상자 여기에 있어. 뭐니 뭐니 해도 피자는 냉동 피자지. 간편하잖아요. 냉동 식품. 아니, 왜냐면 캠핑 가서 막 이것저것 해서 먹으려고는 했었는데, 여기가 지금 강원도잖아요. 체감 영하 27도래요. 27도. 너무 추운 데서 막 요리는 하면 너무 고생스러울 것 같아서 피자로 결정했습니다. 어, 이렇게. 에이, 근데 내가 사실 계속 관심을 가고 있는 게 있는데. 뭔데? 설마 이거 그거야? 에. 고구마. 고구마? 맞아. 이거는 우리 이따 피자 구울 때 같이 굽자. 아, 딱이다 딱이다 딱이다. 그렇지. 오. 햄도 있고. 이거 그냥 그 피자 오븐에 넣기 전에 딱 그 모습 그대로다. 우리는 이 화로에다 구울 거야. 이 화로에다. 화로에? 막 그 화덕 피자 이런 것처럼 이탈리 이런 거? 그 느낌.
괜찮지? 괜찮지? 아, 불에다 넣을 거야? 아니, 잘 봐. 좀 만들어야 돼. 이렇게 진짜 구워도 맛있을 것 같지? 응. 근데 몇 조각은 여기 앞에 준비한 과일이랑 이 초콜릿 과자랑 마시멜로 올려서 맛있어. 사실 나는 과일이 올라간 피자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 왜? 너 파인애플 들어가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어. 아 그러면 나는 좋아하니까 내가 잘라서 먹게. 그래도 저 엘리랑 캠핑 왔을 때 음식이 실패한 적은 없었으니까 전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준비를 해봅시다. 어우, 칼 조심. 그렇지? 항상 칼 사용할 때는 손 조심하는 거 잊지 말고. 애비 딸기 얹은 거 아니지? 어,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래? 응. 자 그러면 이제 고구마도 넣고 어. 오, 이제 피자를 넣어볼까다. 오, 너무 신난다. 근데 이것도 손 뜨거우니까 장갑 좀 끼고 할게. 야. 자 우선 이 뚜껑을 열어야 돼. 오. 이야. 오. 자 여기에다가 이걸 조심히 조심히 넣어야 돼. 어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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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려. 오 진짜 떨려. 오 조심 조심. 들어갑니다. 조심. 우와 우와. 빨리 뚜껑 닫아. 뚜껑 빨리. 뚜껑 뚜껑. 자. 됐다. 어떡해. 그냥 냉동 피자에 위에 그 초코 과자 부셔서 이렇게 뿌리기만 하면 된 거라. 엄청 쉬워요, 만들기. 근데 엘리 이거 몇 분 동안 있어야 돼? 이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구우면 맛있는 피자가 나올 거야. 이렇게 콜라를 먹을.